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카카오의 글로벌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역할은 유지하며 카카오 창업자로서 카카오 공동체 전체의 미래 성장에 대한 비전 제시는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 의장은 오늘 전사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금의 카카오를 일궈낸 성공 경험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토대로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카카오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일본을 거점으로 카카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개별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을 공략해왔던 카카오는 일본 카카오 피코마를 필두로 한 글로벌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2000년 한게임 재팬을 설립해 성공적으로 일본 시장을 개척한 바 있으며 2017년부터 카카오 피코마 사내 이사를 맡아 한국과 일본 현지를 오가며 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김 의장의 사임은 이달 29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